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Ha-ba-ba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Ha-ba-ba Ha-ba-ba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진글TV 민생경제연구소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방송을 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방송 못했고 또 추석 전에는 또 여러가지 막 투쟁 현장에 다니느라고 방송을 못했고 그 안변세 막방은 또 미디어체에서 했어요. 베니 대표님 있는데 그래서 이 민생경제연구소 스튜디오를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자 누추하지만 정말 아름답고 강하신 분이 왔습니다. 부산 수영구의 강 변호사 수영강변. 사람들은 수영강변 그러면 수영강이라는 강이 있냐? 수영강변, 한강변, 수영강변, 대동강변처럼. 네, 수영강 있습니다. 수영강이 있나요, 근데 네, 진짜?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지역구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네. 부산 남해바다랑 연결된 강이 수영강인가요? 해운대와 광안리를 가로지르는 가르는 강이 수영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앞바다 연결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발원이 되는 거죠? 낙동강 지류인가요? 금정구라고 저 위에서 수원지는 산이죠. 아, 낙동강 지류는 또 아니군요.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저 총선 나오실 때 디테일한 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진글 TV 13만 명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텅디 PD님과 스페너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지금 강윤경 TV에서도 같이 지금 빨리 저기 조직원들에게 네. 지지자들에게 강윤경 TV로 돌아오라고 뭐 오케이, 채팅방에 글 하나 올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애청자분들 인사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이트 TV 변함없이 함께해 주십니다. 2만 5천 명 됐는데 우리 인사이트 TV도 우리 강민수 대표님 아주 열심히 하면서 특히 강민수 대표님이 이제 뭐 라이브도 열심히 하지만 그 커뮤니티에 주옥 같은 글을 많이 올리십니다. 그럼 정말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2만 6,200명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뉴스맥TV 우리 또 뉴스맥TV에서 지금 생방송 같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맥TV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뉴스맥TV 현재 우리 뉴스맥TV 6,750명 구독자 돌파했습니다. 우리 자매 TV들인 박예슬 TV도 있고 양희삼 TV, 우유종 TV, 김현성 TV, 임세현 TV 등도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제가 소개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안진걸 TV 그리고 강윤경 TV 그리고 인사이트 TV랑 함께하기에도 벅찹니다. 자, 강 변호사님 네. 올리고 있죠? 네. 네, 여러분 강서구 주민들께 오늘 내일이 아니다. 내일이라고 몰라 사전 투표죠? 네. 그러니까 오늘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가가지고도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 40억 그 혈세 탕진범을 심판하자. 부패 비리 공무원을 심판하자. 그리고 이제 이게 피켓팅이 예전에는 불법이었는데 지금 후보 정당 이름 기호 넣어서 지지한다, 낙선한다 다 할 수 있어요. 맞아. 근데 규격 25cm 이하로 가로세로 사실 그 규격은 없어도 되는데 아마
상상 속에 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판넬을 두고 돌아다닐까 봐 그런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25cm는 좀 짧게 작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네. 그래도 사람들이 피켓은 한 뭐랄까요? 한 1m, 1m 좌우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1인시 할 때 그 들고 다니 그래야 멀리서도 잘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는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그 기소되면서 2010년도에 낙선운동할 때 총선에서 그때 이제 뭐 현수막, 피켓 이런 거 사용했다고 기소된 거거든요. 그래서 확성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이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헌법을 불합치 판결이니까 자동 위헌이 아니라 1년을 시한을 고쳐라 그러잖아요. 네. 엄청 제한적으로 고쳤더라고요. 국회 정개특위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도 늘 지적을 받는다 생각해요. 이왕 위헌 판결 헌법 불합치 판결 나왔으니까 화끈하게 참정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보장해야 되는데 기득권 위주의 네. 판단을 그러니까 하시죠? 아주 자기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시민이 너무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예를 들면 1인시 하듯이 그런 피켓 들고 다니는 게 부담되는 그건 선거운동을 만들 수 있게 놓은 거예요. 선거운동원이 아닌 분들도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조국 교수님 책 제가 강윤경 변호사 선물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면 강윤경 사랑해 강윤경 무조건 당선이야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들고 다녀야 돼요. 이제 부산 지하철에서 부산 수영구니까 부산 지하철에서 들고 다니고 버스에서도 이렇게 저 오늘 뉴스 공장 시범 보여드렸잖아요. 김태우 나쁜 놈 써놓고 그냥 이렇게 자고 있으면 되는 거 누워 있으면 잠꼬대도 좀 하고. 네 잠꼬대. 어떻게 40억을 혈세를 탕진하면서 그걸 애교라고 그러냐 나쁜 놈아 막하면서 옆 사람 들으라고 강서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공장에 섰습니다. 저도 봤어요. 아 좋아하시더라고요. 강서군님께서. 아 재밌었대요. 또 예.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정치 활동이니까 아, 그러니까요. 되게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선거운동과 선거 지지 낙선 의사가 없는 투표합시다 이런 건 제한 없이 들 수 있답니다. 투표합시다. 투표합시다. 투표 동료. 뭐 심판합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제한이 없대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아니면. 그것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법조인심하는 사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지키기 쉬워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법이라는 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다. 물 수변에 갈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범법자를 만드는 법이죠. 아, 너무 지키기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불법의 영역에 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유를 조금씩 주는 예, 제가 그런 문제. 선거법으로 여러 번 수사받고 기소되고 그랬잖아요. 대법원에 유죄 선고도 나가지고 지금 재심 신청도 해놨습니다. 10월달에 재심에서 이제 무죄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윤 변호사님 지지자들께 널리 알렸나요? 네, 널리 알렸는데. 네. 자, 안진걸 TV로도 들어오시고. 강경팀으로 들어오십시오. 아콩알님, 그 다음에 도경찬님, 아니 덕경찬님인가요? 차덕형. 차덕형님. 그러니까 차덕형님도 우와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하네요. 진짜예요? 예전에도 방송 제가 두 번 했는데 인생팀도 한 번, 안진걸팀도 한 번 했었나? 그 해운대 수영구 이런 지역이요. 네. 강남 3구 같죠?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3구처럼 네. 강남 서초 이렇게 비교한다면 해운대는 강남이고요. 네. 수영은 서초. 진짜로요? 네. 그런 정도의. 그래서 전복민 같은 엄청난 그 비리 의혹이 짙은 알부자를 뽑았나요? 거기는 그냥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라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PK 지역의 일부 보수성과 네.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계급성이 결합돼가지고 그리고 고령화. 그다음에 어르신들 많아서 네, 무조건 국민의힘이다. 네. 대한민국을 팔아먹어도 국민의힘이다는 분들은 없겠죠. 대구에서는 그런 인터뷰가 있어갖고 문제가 그 됐잖아요. 정도까지는 저희는 아니고요. 아니겠죠. 그렇지는 저희 근데 지지율이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5.5 대 4.5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3대 7.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4대 7. 대구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 아마 대구 시민 그분도. 정신없어서 한 말이지 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어. 설마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당을 찍겠다. 이건 그 한 사람이 그냥 말장난하신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 김리차드님께서 안소정 오늘 지하철 의자 앉아서 피켓 뒤집어가면서 잤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그냥 지금 이놈이 40억 애교 발언 한 게 강서구민뿐 아니라 국민의 영리를 건드린 거거든요. 사람들 40억이면 강서구민 50만 강서구민 유권자들한테 집집마다 1인당 만 원씩 소비 쿠폰을 줄 수가 있는 돈인데
얼마나 그럼 지역 경제 도움이 되고 서민 경제 도움이 되겠어요. 분당 사신다면서요 원래. 분당에 집도 있고 또 성수동에 집이 있어요. 10억대. 강서에 있는 월세 사신다고. 예. 아유, 참.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비하면 떠날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분당이나 성동구의 비싼 집에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사를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강서구보다는 분당이나 성수동이 더 많이 개발해도 집값 상승 요인도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재테크도 하시고 출마도 하시고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예. 용산에 누가 생각이 납니다. 아 용산에 예. 윤석열 김건희 유관가요? 고속도로 하시는 그아 고속도로 게이트 고속도로 하시는 예예 권력도 제가, 가져야 되고 돈도 가져야 되고 다 가지셔야 돼요. 탐욕도 부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블랙핑크랑 공연도 막 해야 되고 그렇죠. 세계에서 셀럽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화보도 찍어야 되고 그, 명품도 사야 되고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예. 아, 그 사이 풍자가 많이 늦었습니다. 예. 예. 열심히 안진걸 TV를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흥령 영상 음악님, 아유, 우리 선생님 촛불 집회 노래 많이 만들어주신 분인데, 집회는 한동안 못 갔지 유튜브 방송 빼놓지 않고 100번씩. 집회, 이제 집회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도 좀 나오시고요. 추석 이후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힘을 내시자고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안 생각하면 힘이 쪽 빠지긴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되고, 또 한동훈이 아주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입지가 흔들리면서 또 윤석열이 김태우를 고의 사면시키고 사면권 남용하고 김태우를 내세웠는데 김태우가 고전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쪼개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에서 힘이 났어요. 잘 됐다. 진짜? 저쪽이 무리를 너무 무리로 하고 너무 조작을 하고 너무 엉뚱한 내용을 내세우니까 중도층들이 한 이제 7대 3 또는 6대 3이었잖아요. 저쪽에서도 한 30% 퍼센트도 무너지는 것 같아요. 모닝건설주에서는 20번대 초반대로 나와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는 거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관 지지율로도 20% 20% 안 나오는 것도 약간 신기한 그것도 신기하죠. 솔직히 택시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택시사님이 이제 박시영 TV 갔는데 탔는데 이제 강서구에서 막 김태우를 심판하고 선거 나오고 택시에서 타보면 가끔 젊은 또라이 같은 분들 외에는 윤석열 좋다는 사람 그때 그분이 그래요. 그분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남성 중에 일부가 장난처럼. 일배? 그래서 그럼 기사님이 약간 일배 성향이 어렸더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왜 윤석열 지지하는데 빨갱이가 많아서 그런다는 황당한 한대요. 그러면 진짜 일배 성향인 젊은이들이 일부 그래. 있다는 건데. 저는 이제 저희 추석 대목 전에 정치인들은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항상 전통시장 이렇게 네. 돌거든요. 근데 2018년도 이후에 저희 재보궐 2021년 재보궐 참패 그 직전부터 전통시장 돌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원래 별로 없었어요. 민주당 특히 이제 아 저기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그 즈음에서 참패. 그때 LH 여론이 매우 안 좋았어요. 네. LH니 부동산이니 보궐선거니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명절마다 저희가 뭐 추석 설은 항상 이렇게 전통시장 도니까 그때 지지자들이 저 민주당 지지해요 화이팅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뭐 제가 인기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럼 이번에는 그럴 리가요. 이번에는 갔는데 지지자들께서 다 나오셔가지고 화이팅 저 내년에 꼭 찍을게요 라고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그 지지라는 그런 분들이 활성화됐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지지세가 늘어났다 네. 저변이 넓어졌다는 그런 느낌보다 숨어있던 지지자들 분들께서 이번에 위축되어 있거나 네. 주눅들었던 분들이 샤이 우리 민주 지지자들께서 네. 이번에는 우리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그 이후에 체포동의안 가결 그리고 극적으로 기각 영장 네. 기각됐잖아요. 네. 그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지자들이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이번에 추석 때는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되겠다. 이 뭔가 이 지지자들이 희망을 보이고 같이 해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으쌰으쌰가 되면 또 엎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이번에 그럼요. 진짜 잘해가지고요. 우리 지지자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야, 자 강변호사님 그 그동안 최근 어떻게 지내셨는지 방금은 김용민 TV 출연하고 오신 거죠? 네. 몇 대통령? 몇 대통령? 몇 통령이에요? 몇 대통령이에요? 몇 대통령? 아 멧돼지 대통령이란 말이군요. 네, 몇 아유 대통령의 말도 붙이지 마세요. 그냥 멧돼지라 가시죠. 그건 김용민 이사장님이 하시는 거야. 아 그렇죠. 김용민 TV와 그 평화나무 이제 사단본 평화나무에 제가 방금 여기까지 글을 쓰니라고 약간 주눅이
진이 빠졌어요. 아. 고속도로 게이트는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글을 기고했어요. 아. 방금 A4 용지 3장짜리를 지금 힘이 빠졌는데 거기서 자, 이제 조상호 변호사님이랑 이현주 변호사님이랑 같이 패널로 그렇게 하시나요 항상? 네, 예, 항상 조상호 이현주? 네 그래서 이현주 의원님 말고 이현주 변호사요. 이현주 변호사님. 아 이현주인가요? 예 이현주. 아 그분은 그 이현주구나. 검찰 출신 변호사님 알죠. 이신데. 자, 책도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네. 네 명이서 항상 하는데 우리 조 변호사님이 지금 이번 체포 동의안부터 시작해서 영장 기각할 때까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네, 하셨잖아요. 네, 변호사로도 직접 네, 들어가셨다던데요. 정진상 이번에 영장 실질에도 네. 들어가셨고요. 생생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패널이 아니라 방청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오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그러면 뭐 그것도 보세요. 그 재밌어요. 알로 방송을 알로 먹고 왔다는 거네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꽃보지 상태에서. 출연료도 받으시고 출연료. 말은 별로 안 하고 얼굴은 안 얘기하고 아니 하고는 싶은데 조 변호사님 얘기를 예. 경청하느라 예. 많이 못했죠. 내일 스피스 정치본색에 패널 추천 하나 해달라 해서 강유 변호사님 추천해놨습니다. 아 열심히 오늘 방을 세면서 예. 준비하죠. 자 우리 강민경 TV의 아콩아님께서 강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서울 강남 태용호랑 비슷한 케이스 같다고 거기가 수영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복민 같은 사람이 그냥 돼버린 거죠. 맞아요. 야 부산에 또 이주환이라고 하는 형편없는 네. 비리 의혹이 있는 의원이 저한테 있으시죠? 2억이나 손해배상했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제가 승소했어요. 부산 민변이랑 서울 민변 변호사님들이 변론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쯤에 보도자료 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내야 되는데 힘이 없어갖고 어쨌든 국민의 나경원이 1억 이주환 2억 건 거 다 승소했습니다, 여러분. 와. 아유 근데 그 재판이 엄청 피곤하잖아요. 변호사님들 고생시키고 또 민변 참여인데 변호사님들이 공익별로 해주신다 그래도 그래도 이제 실비로 100만 원이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걷는 예, 거잖아요. 200만 원은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위축시키는 거예요. 괴롭히고 지치게 만들고 네 맞습니다. 지들은 그냥 돈이 많으니 어떤 변호사든 전복민 재산 수천억 대 네. 이주환 의원도 수백억대로 그 나왔죠. 연재군 네 연재군 유명한 근데 그 두 사람 다 여의도 소문에 하면 네. 정치검찰 밀려서 공천을 못 받을 거라는 우리는 주진우 검사 오기로 거의 지난달에 용산에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법률비서관. 뭐 경선도 마음대로 지들이 그 나경원 뭐 다 쫓아내고 이준석 쫓아내고 주저앉혀버리죠. 네. 이번에도 윤석열 세력을 네, 검사... 내리꼽겠죠. 우리는 주진우 수영구는 그때 장예찬이라는 그 청년이라는 네, 양반이 온다고 했는데 주진우한테 밀렸죠. 그럼 장예찬 이주환 지역구로 가나요? 아니 청년 비례로 그 V1이 장예찬 그 양반을 되게 예뻐한대요. 그래가지고 청년 비례로 간다. 완전 윤석열 앞잡이 노릇하면서 말 싸가지 없이 하고 한동훈처럼 V2 말고 아, V1. 그러니까 김건희 막 찬양도 엄청 하거든요. 네, V1께서 되게 예뻐하셔가지고. 그렇죠. 뭐. V, 아 풍자가 많이 드셨네요. 김영민 TV 가면서 상당히 세련됐는데요. 풍자와. 로고도 기획실수로 바뀌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로고도. 김기현인가요? 김건희인가요? 그게 김건희인가요? 원이 어디 그 기현을 갖다 댑니까? 예, 그렇죠. 김기현은 바지사장이라는 의혹이. 예, 우리 인사이트 TV의 제2독립군님. 저도 이 제2독립군 아이디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봄꽃님, 구름꽃님, 이순희님, 인사TV님 다들 반갑습니다. 토요일날 촛불집회 때 뵙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서울에서 그 다음에 제가 10월 29일날 10월 15일은 대전에서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하고 겹치지 않게 대전에서 10월 29일은 수원에서 11월 14일인가요? 이제 11월 중순에는 또 천안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랑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도 준비하고 있고 10월 20일이 이번에 서울 집중집회일 겁니다. 그때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도 10월 21일이네요. 이날은 이제 한동훈 동네 안 가고 시내에서 이날 강성범 개그맨님이 사회를 본대요. 촛불집회. 재밌겠다. 예, 그래서 그날은 또 전국 집중이니까 한번 올라오시죠. 네. 그날 진보중도 보수연대 사회를 한번 보시죠. 사회. 오랜만에. 아 신난다. 예. 강 변호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자 우리 안유열TV 그 사이에 또 많이들 들어와 주셨습니다. 13만 명 구독자 13만 명 돌파하면서 이제 동접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100만 가야죠. 제가 라이브 방송도 더 신경 쓰려고 합니다. 일단 안유열TV는 20만 돌파를 하려고 그러고요. 네. 스픽스가 이제 55만 야, 박시영TV가 45만이던데 아. 어쨌든 제가 이제 출연하는 데가 오마이TV, 소울의 소리, 박시영TV, 스픽스TV,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오, 대형 채널만 다니시는군요. 뉴스공장. 어, 오, 뉴스공장. 저는 100만 구독자가 아닌데는 웬만하면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스픽스하고 박시영TV는 이제 의리로 많은 인플루언서. 거죠. 인플루언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뭐 오라는 데가 많으니까. 아, 매불쇼, 매불쇼. 어, 맞아, 매불쇼. 네, 오늘도 잠깐만. 제가 지금 이렇게 정신이 없네. 방금 매불쇼 갔다 왔는데 매불쇼 까맣게 입고 있었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시겠죠? 아니, 서울의 소리. 그 다음에 뉴스공장. TV 조선만 나가도 매불쇼. 그 다음에 TBS. 다 100만 넘는 데만 출연해요. 아니 김태호 TV 이런 데 나가면 이제. 아, 근데 안진걸 TV는 진짜 구독자 13만인데 내가 왜 출연하고는지 모르겠어요. 의리. 안진걸 나와의 TV. 의리. 안진걸 TV. 나와의 의리. 나와의 의리. 어, 너무 재밌습니다. 강민 변호사님, 여러분 이렇게 유쾌하고 재밌는 분이에요. 자, 강민 변호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인사 한번 찍어 한번 하십시오. 예,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선물도 준비해놨습니다. 어, 선물 기대되고요. 예. 제가 우리 안진걸 소장님을 만나서 제가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운영하시는 채널에 우리 김용민 TV 맷 대통령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고 있고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도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더 많이 하다 보니 네. 사실 변호사로서의 제 법률가로서의 우리 당의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드려봤었는데 거기서 조성우 변호사님이랑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실 정치, 생활 정치도 너무 재밌긴 하지만 예. 또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예.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에 있다 보면 사실은 그때 핵폐수 관련 문제로 지역에서는 민심이 들끓긴 했었는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지지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대표님 탄핵이 아니라 영장 관련된 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지지자들이 결집이 됐다라는 게 그쵸. 지역에서 꽤 많이 느껴집니다. 분기탱천, 천인공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저 같은 지역위원장, 야전에 있는 이런 우리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잘 엮어낼 수 있게 그 동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려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무조건 진짜 압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지지자들이 물론 저는 1%를 이기더라도 이기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지자들은 또 지지자들 나름대로 기대와 그 다음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에너지를 계속 끌고 가려면 수용구에서도 또 끌고 가려면 강서구청 선거에 압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내일 모레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저희 동지들도요 좀 강서구 선거에 관심 가져주시고 사전투표 네. 독려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직원 한 명이 인턴인데 강서구민은 아닌데 자기 친구가 강서구래요. 그래서 그 앞에 바로 전화를 시켰어. 내일 투표하러 가기 시키라고. 저도 아침에 강서구민 한번 조직하고 갔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투표 나가게 하라고 전화 하는 걸 저는 봤어요. 제가 뭐 제 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 안 했는데 그렇게 지인의 지인이라도 꼬셔야죠. 네, 그래서 빨리 전화하라고 네. 하니까 그 친구가 내일 투표하는 거 확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한 표들이 그러니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라도 해야 돼.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혹시 주변에 혹시 강서구 아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직원이나 친구들이나 친지들한테 그러면 나는 아니지만 내 친한 친구가 사라 그러면 야 전화 한 통만 해라 윤석열 진짜 김건희 한동훈 심판 좀 해달라 그래 또요 또 하고 싶은 말 더 하세요 뭐 근황 소개도 있고 지금 선물 다구리로 지금 준비해놔서 좀 이따 한꺼번에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얼른 얼른들 더 들어오세요 강윤 변호사님 제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급도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증오하는 사실 사람 증오하면 안 되는데 한동훈은 증오할 만하잖아요. 한동훈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써주셔가지고요. 제가 이번 주말까지 보강해서 다음 주에 그냥 보란듯이 그냥 전 국민을 보란듯이 한동훈의 재상을 특히 공무원의 정책 중립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게 수백 건이잖아요. 그걸 싹 다 고발하는데 그 일을 이재일 변호사님이 바쁘셔가지고 강윤경 변호사님 해주셨습니다. 와! 강윤경! 강윤경! 나이스 어드보컷 아니 나이스 에드버킷. 나이스 바 잠깐 로이어? 변호사 우리 로이어 나이스 로이어 아 바도 변호사가 있거든요 전미 미국 변호사 협회가 ABA예요 아메리칸 바 어소시에이션이잖아요 근데 바는 변호사를 의미하는 거 변호사라는 직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군 시험도 바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변호사 개인을 할 때는 로이어라고 하나, 로이어. 에드보킷. 그 대변인 뭐 조금 넓은 범위에. 에드보킷. 또 변호사라는 말이 가끔 있는데. 대리인이라고 쓰죠. 에드보킷. 트리뷴. 예? 트리뷴. 호민관. 호민관. 어, 변호사보다 호민관이 더 멋지지 않으세요? 더 멋지죠. 예, 강윤경 트리뷴. 아, 감사합니다. 예. 아, 해서 이제 트리뷴으로. 예, 여러분 강윤 변호사님. 자,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도권 민심과 저희 부산의 민심은 약간 온도차가 나잖아요. 아, 있죠, 있죠. 어, 온도차가 나. PK는 여론조사에서는 반반처럼 나오더라고요. 총선이나 그게, 양당 지지율이. 그게 참 저희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경향성도 보고 이렇게 숫자 데이터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지역에서 민심을 옆에서 훑다 보면 이게 데이터랑은 조금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바닥 민심의 변화 같은 거. 어. 그래서 이번이 어, 이번 우리 대표님의 영장 기각이 저는 진짜 시발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어떤 게 다른 게 있냐면, 윤석열을 싫어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지지 싫어한다라고 하더라도 지지를 철회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지지 철회가 윤석열에 대한 아~ 뭐 지지 철회를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윤석열의 지지율을 싫어하면 지지율이 한 30%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전국과 비슷하게. 그런데 네. 50%가 넘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PK 지역에서도요? 뭐 부산에서? 아니요. 부산도 부정 여론이 많이 나오던데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계속 여론조사 보면 최근에는 TK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률 높다고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곧 회복됩니다. 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곧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물론 이제 윤석열 지지율은 빠지는 추세는 맞거든요. 트렌드는 빠지는 추세는 맞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그걸 이렇게 갖고 가지 못한다는 게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특히 지지세가 30%? 특히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30% 민주당. 와. 그리고 저기에 확실한 자신들의 지지율 50%. 그러니까 약간 20% 정도가 스윙보트 정도 되는 거지. 저희는 지금 분위기로 보면 5대 3. 아. 20% 정도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내가 열심히 하고 당해서 하면 붙어볼 만은 하죠. 이게 불가능. 옛날처럼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러니까 견주어 볼 수가 없는 그런 지지율인데 부산 수영구 제가 제 지역구만 말하자면 중앙당의 어떠한 진짜 좋은 정책과 좋은 민주당의 모습과 더불어서 제가 열심히 하면 우리는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구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자꾸 이번 추석 민심에 대해서 자꾸 여러 번 언급하는 게 지금이 정말 어떤 계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20%를 치고 올라가서 4월 달에 박빙이든 어떻게든 한 표라도 이겨보자. 특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님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조금 더 기세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지지도 올라가고. 확실히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강윤경을 응원한다,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대 지지자들과 대화를 할 때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거 기세에서 할 말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중도에 있는 아까 그 20%들이 이제 민주당 얘기도 들어보는 거죠. 아 강윤경? 그래? 이런 생각을 들게끔 이제 그 시발점이 왔다라는 거죠. 전쟁의 시작이다. 좋습니다. 일단 강 변호사님의 진단이 아주 희망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아 다음 총선이 부산 특히 수영구 같은 부산의 서초구 쉽지 않았는데 해볼 만한 걸 바뀌고 거기다가 심판 분위기가 불어있고 바람이 또 일어나고 강 변호사님 같은 훌륭한 인재 는 열심히 하고 더 탄력이 붙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적인 심판 분위기가 조성되면 특히 PK는 또 화끈한 옛날 그 민주 야성과 민주화 부망쟁의 그 정신 있잖아요. 유월항쟁 때도 뭐 YS 문재인 노무현 다 이런 분들이 또 부산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표님 단식에 대해서도 의외로 저는 주변의 얘기 들어보면 부정적이지 않았던 게 야 지금 그 뭐라고 하지 우리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끈한 거. 그렇지. 야당 대표가 걸고, 저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가? 막 이런 거. YS 때처럼 해야지. 이재명 그동안 뭐 한 거야? 막 하면서. 사투리 한번 해주세요. 전 사투리 잘 못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원래 서울 분이세요? 아니 아닌데. 원래 부산 분이잖아요. 잘 못해. 아 못하는 거 시키지 말아요. 진짜로 못해요 사투리?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부산 분이 아니시다 네. 보니 많이 잊어버렸어요. 아. 또 이렇게 타지 생활도. 부모님은 어디서 살다 아버지는 오셔서. 저희 개성 이북 개성 분이시고 네, 어머니는 오셨고. 전라도 보성이시고. 보성. 두 분이 이제 결혼해서 부산에서 정착하신 거라. 야 개성과 보성이 부산으로. 네. 이건 전국 통일 분위기인데요? 네, 통일 한반도. 네, 내 고향은 한반도네. 한반도. 그렇죠. 내 고향은 한반도. 내 사랑 한반도, 내 고향은 한반도. 평화 한반도. 예, 소식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강변호사님한테 많은 응원을 보내셔야 되고, 강윤경 TV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안 했는데, 최근에 또 다시 하고 있던데요? 이제 열심히 하세요, 강윤경 TV. 예, 강윤경 TV도 지금 생방송하고 있고, 여러분, 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경 TV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 단신 동성장 부산 쪽 그 동지들 단위 동성장 가갖고 생 라이브 방송도 했던데요. 그런 시도 매우 좋습니다. 저희 임세현 소장 맨날 하는데 강 변호사만 안 하세요. 아 그죠. 예. 단식을 매일 할까요? 아니 단식 말고 임세현은 어제 강속 현장에서도 바로 생방송을 해버리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감각이 있으신. 그러니까 저는 잘 못 하잖아요. 저도요. 근데 보니까 현장에 유튜브들이 핸드폰 하나로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슬림하게 하는 거죠. 맞아. 좀 제대로 갖춰놓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예.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강 변호사님 저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때 이제 저희 아까 방송 생방에 라이브 방송했던 그분이 오재일 선생님 네, 예. 저희 수영구 당원이세요. 예. 오. 그러니까 수영구 당원이시니까 아 제가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지지해드리고 가서 많이 활동하시는 거 응원드렸죠. 그러면서 네. 또 이렇게 외롭게 있으시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한번 켜봤죠. 강용 TV 라이브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재일 선생님 단식하는 조회수 183명인데 예. 이 183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안진걸 TV 했을 때 막 20명 들어와서 했어요. 근데 어느덧 13만 명이 됐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만 가자. 정말 부족한데. 그리고 동지업 지금 세상에 이 바쁜 와중에 지금 보니까 이 시간에도 변희 대표님도 막 시사폭격도 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정말 내노라 하는 유튜브들이 경쟁적 방송 오는데 200명 가까운 분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감사합니다. 분들입니까. 인사이트 TV에도 200분의 시간에 예, 수십 명이 들어와 계시고요. 뉴스맥에도 계시고 강경 TV에도 정말 저는 이분들 한 분 너무 귀중하거든요. 그래서 강 변호사님도 힘내시라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해서 분노와 비판의 정도와 각을 계속 세우고 계시는 자 강경 TV 잘 때라고 강남 TV를 탱 DP님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불도요 하나 자 하나 좀 요란해요 둘 약간 좀 덜 요란해요. 아 은은합니다. 아, 나 이거 벌써 불도 세 개나 됩니다. 씌워주세요. 빨리 자, 써보고 싶어. 요란한 것부터. 예. 아이 머리 흰머리가 많으시네요. 아이고. 이거 흰머리를 가려야죠. 예, 걱정이네요. 왜 그러십니까 흰머리가. 어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영어 너무 잘 어울린다. 예 제가. 멋있네요. 나중에 이제 캡처해서 지역에 좀 올리시고 네. 강민호삼 지지자분들은. 이 화면 캡처해가지고 강 변호사님, 강윤경 변호사님 뭐 지지하는 SNS 방이 따로 있나요?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이나? 뭐 있긴 있죠. 부산 측 분들 있잖아요. 강민수 네.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네 있죠. 해운대 일품만 후. 네 맞습니다. 강민수 대표님. 아 강진수 대표님. 우리 장진수 주무관님 이름이 똑같아요. 진수 진수. 아니면 제가 만들어 드리고요. 뭐요? 팬클럽 방을. 부산방 하나, 전국방 하나 두 개 만든 운영하는 것 어때요? 좋습니다. 뭐 민생경쟁소 후원을 하신다는데 제가 뭘 못하겠어요. 더 열심히. 예, 강경TV 12,000원짜리입니다.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요. 그 다음에 조국 교수님이 저희들이 보내준 DK의 눈물 책. 이 책이 이분이 아마 배정남 모델 겸 배우님도 부산 출신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이 이 책 너무 재밌다 좋다고 했다가 구구단체들한테 테러 당한 거 그랬더니 쿨하시던데? 니들이 빨갱이냐? 니들이 공경하는 빨갱이 같은 짓을 나한테 하냐? 하면서 아주 쿨하게. 쿨하시던데? 아니, 책도 못 읽어? 응. 책도 못 읽어.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자우림이 김윤아 선생님, 응. 배정남 배우님이 두 분이 큰 힘을 주셨어요. 그쵸? 그런 선한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또는 걱정이 되면 걱정된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한국 정권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우림을 그렇게 괴롭히고
배정남 배우님이 그냥 책 읽고 본인이 좋았으니까 좋았다 그랬지 뭐, 뭐 책을 보고 싫은데 좋았다고 출판사 관계자도 아니 놀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DK 눈물입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이고요. 이것은 또 헤르츠나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출판사는 이 돌봄 노동자들의 어떤 고통과 상황을 잘 담은 돌봄의 온도. 특히 엄마를 직접 돌보는 요양보호사. 아. 이게 부모님이 이제 노령화생 때문에 이제는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님 잘 돌보려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자식들도 있어요. 좀 더 공부하고 제대로 모시고. 물론 집에서 못 모시고 요양으로 모시는 경우도 꽤 많지만. 저도 지역의 당원이 직접 저희 사무위원이시기도 한데 지역 수용구에서 어머님을 10년 동안 케어하시는 당원이 계세요. 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셔서 어머니를 직접 집에서 케어하시고 그리고 뭐 제가 저도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님 친구시고 그분이 정권이 이 모양이 돼갖고 지금 경제가 지금 폭망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복지 중에서 출생률하고 고령화 문제는 예산을 엄청 들여서 우리 이제 사실 요즘에는 어머님 아버님 80대만 되면 다 요양원 요양병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런 어떤 처우라든지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자식들이 차마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고 얘들 신경 써야 되면 정말 어머니 아버님 아무리 효자해도 효녀해도 모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케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초기나 중증 치매 현상이거나 아니면 와병 누워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장애에 끊어는 진짜 이건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아무리 효심이 가득해도 그러면 인근에 가까운 요양원이나 요양원에서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동료 어르신들하고 같이 잘 지내면 어르신들도 그게 더 낫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속내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나라 빨리 바로잡고 유산을 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지금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가계부채 급증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이거 아까도 매불쇼에서 봤는데 박시동 평론가님이 이 정도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장이다. 그 자영업자들 대출 문제가 심각한 거 보더라고요. 자영업자 가계부채도 급증했는데 대출 연장이 안 돼서 대출 연장이 9월 10월 이때쯤인가 지금이 기회예요. 연장 안 해주면 안 돼서 만기 지금. 그냥 만기가 연장 안 되잖아요. 1억 이후 내야 돼요. 못 내잖아요. 그럼 보증금 압류당하고 만약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죠. 파산하는 거예요. 이스마트님 강연TV 구독하려 감사합니다. 흥룡영상음악님 강연TV 구독하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연 변호사님 도와주는 방법은 부산 수영구로 이사를 가시거나 지인 찾기 네, 지인을 찾거나 아니면 강연TV 구독 좋아요로 하시고 내일 강 변호사님 만약에 스픽스 정치본색 인기 프로그램 정치본색에 배웅계 정치원 나오시면 거기 와서 또 격렬한 응원 격한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선물 넘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독도는 우리 땅. 그다음에 이렇게 촛불 넘어지 아. 정말 다시는 저기 지지 않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 때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촛불 텀블러 대한민국 독도 텀블러예요. 예. 까서 한번. 근데 이분들이 이건 선물 광고 저희가 무상으로 광고도 해드리면서 제가 선물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거예요. 특허품이에요. 텀블러 넘어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물 새고 청소돼야 돼요. 아깝고. 자 여러분 보세요. 탕디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안 넘어져요. 보세요. 예. 네. 탕디님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안 넘어져요. 이렇게 이게 특허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랑 딱 나무나 탁자하고 딱 밀착이 되는 거예요. 공기가 압축이 돼가지고 이러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뭐 아이들 뛰어다니는 현장에서도 식당 같은 데서도 텀블러 이렇게 두고 안전하네요. 안전하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부직포 이런 데는 안 돼요. 부직포 이런 데는 안 넘어지는데 진짜 신기하잖아요. 이런 거기에다가 넘어지지 않는 대한민국 촛불 집회 대한민국 멋지다. 그다음에 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 딱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명박 정권에 맞서서 딱 좋잖아요. 대한민국. 예. 그래서 회사 이름이 텅디님 뭐라 그랬죠? 엘레갈로 어려우니까 좀 그 유튜브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텅디님이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강영 TV, 안녕 TV에 올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텅디 PD님이 엘레갈로라는 회사가 특허품 독도는 우리 땅 촛불 집회 텀블러 하나에 몇천 원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에요. 비쌀 것 같은데 이거? 얼마쯤이에요? 이 정도 퀄리티면 이거 이 정도 퀄리티면. 프로모션 같은 거를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저렴하면 더 좋고요. 이게
지금 어쩐지 어... 1,000원 할 것 같은데 최소 그쵸? 아 몇만 원이에요? 아 제가 시세를 모르구나. 아 민생 경제. 아 이것은 잠깐만 맞아 특허품이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예. 아남사 장학금에 예. 기부를 해주신 거라서. 흥룡 영상 음악님 저도 받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하나 선물로 해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이 깜빡깜빡 하나 사주세요. 예 여러분 강유영 TV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엘레 갈로의 이 넘어지지 않는 텀블러. 네. 아, 오늘 엄청 피곤하네. 예, 보온병. 근데 시원한 물도 먹는데 그냥? 저기다가? 예. 보온병 그러면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온도를 유지하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강민 원사님 힘내라고 선물을 3개나 준비한 거예요. 제가. 잘했죠?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그 다음에 산삼순맥 하나 드세요. 힘드니까 네. 우리. 산삼순맥은 선물 겸 광고입니다. 유료 광고니까 제가 밝혀드립니다. 아, 이거 먹으면 예. 잠이 진짜 잘 오던데. 산삼순맥. 아, 그래요? 응. 숙면. 아, 제가 힘들어서 먹어야겠어요. 아우, 지금 오늘 진짜 매불쇼가 아침. 아니, 차 아침에 오늘 뭐였지? 뉴스 공장. 아! 나 왜 이래? 아침에 7시 20분까지 간 거예요, 뉴스 공장을. 잠을 설치고 그 다음에 매불쇼 그 다음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청소하고 온고 평화나무 저널리즘에 온고 투고 막 너무 정신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청소하는 것도 봤죠? 강 변호사님 오시는데 화장실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다 분리수거하고 왔습니다. 쾌적하더라고요. 산삼순백하고 마이봄 축구는 정말 진보 개혁 세력들 우리 계속 응원해주시고 몸 건강도 챙겨주시고 쓸데없는 보험 줄이고 꼭 필요한 보험 가입도 해주시고 산삼순백과 마이보험 체크 진짜 고맙습니다. 자 근데 약간 이제 선물 시간인데 광고라고 생각하고 일부 빨리 나왔는데 다시 그래서 추석 민심 뭡니까? 일단 네. 민주당이 살아나고 있다. 살아나고 여론이. 있다. 또. 그리고 네.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자꾸 얘기하지만 강서구청장 선거 네. 우리가 진짜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는 선거가 돼야 된다. 네, 네. 제가 이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강서구도 갔다 오셨어요? 내일 갑니다. 아 내일 그래 가야죠. 다 같이 가야죠. 저도 내일 갈게요. 강 변호사님 가니까 가야죠. 아 내일 우리 스픽스 가니까 네, 마치고, 끝나고 마치고. 같이 유세현장 같이 네. 가시죠 뭐. 예. 티켓도 들고 제가 이번에 예. 유튜브 생방 라방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십시오 강변 TV. 제가 그 제 가방에 그것도 갖고 올게요. 아 일단 말씀하고 계세요. 네. 예.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에 부산이랑 서울에서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대표님께서는 당원 당규상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셨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의해서 맞긴 맞았어요. 그렇죠? 자 이거 이걸 들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잘 네, 어. 아. 이렇게 그냥 근데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있으면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사실 제가 민망하잖아요. 제가 직수한 사람도 민망할 때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당원에 지지하기 민망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살짝 가슴팍에 이렇게 보세요 여기 꼭 사전투표 10월 6일 10월 7일 세금도 잡는 날 이렇게 배도 약간 가리면서 그렇잖아. 아. 배도 약간 가리면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거죠. 아니면 약간 이렇게 탁 깨고 있는 거죠. 아니면 그다음 길 갈 때 그냥 편의점 들어가서 담 달아주세요. 다른 사람 산 사람 한 사람 인사하고 갈 거예요. 차라리 옷을 그렇게 뒤에다가 만들기도 아, 옷도 그렇게 선생님 담 달아주세요. 편의점 보실 거 아니에요. 편의점 아유 이 내 세금으로 여기 들어갔네. 내 세금이 기공무원. 그러면 이제 김태우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공무상 기밀누설을 고의적으로 한 범죄자라고 아예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놈이 공익 제보자라 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건 중론이고요. 어느 정도냐? 이 극보수 이균영이가 인사청문회 때 그 공익 제보자 아닌데 공익 제보자라 하면 허위사실 유포죠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맞아. 근데 바꾸긴 했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항의란 거예요. 신중히 답해라 그러니까 아 예 신중히 답하겠습니다. 줏대도 없는 놈이에요. 아, 절대 그런 사람이 무섭대요. 네. 그렇죠. 유소연 시키는 대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절대 그 사람은 인준해주면 안 됩니다. 대법원장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대법원장은 부결시키기도 해요. 그런 사람 부결시켜야죠. 자,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강서구 이야기 더 해주십시오. 처음에 저희가 재보궐 할 때 저는 이제 부산시장 선거에서 대변인으로 이제 뛰었는데. 아, 오거돈.
후보 말고 네, 누구였죠? 김영춘 후보. 김영춘 후보 대변인에 대변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가 후보를 냈고 그 후보에 대해서 결과가 저희 한 20% 넘게 차이 나는 참패였었거든요. 예. 물론 보궐선거랑 재보궐선거가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보수당에 유리하기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그렇죠. 패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후보를 안 내는 게 좋을 뻔했는데 그때 정신 차렸으면 대선 안 됐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이제 와서 들더라고요. 민심이 좀 악화돼 있구나 느끼고. 근데 그때 지지자들이 네. 그 서울과 부산을 다 뺏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들을 맞아요.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전쟁 시즌이었으니까 예. 전쟁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강서구청장 후보를 내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구나. 당시 민주당도 안 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하지만 민주당 양반이죠. 비교도 안 되는 여기는 예. 지 때문에 다시 보궐선거하는데 아까 조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오거돈 시장님 얘기를 다시 해요. 오거돈 때문에 보궐선거하는데 우리가 오거돈 또 냈냐? 그렇죠. 오거돈을 또 내는 꼴이죠. 아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얘기가 그것도 오거돈 시장이 문제가 있었는데 당에서 그것을 사면을 해주고 네. 이재명 대표가 괜찮아. 넌 괜찮아. 너는 나쁜 애 아니야. 착한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지라는 전형적인 2차 갈간 논리를 한 다음에 오거돈을 또 내세워서 그런 꼴인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40억? 뭐 몇백억? 애교지. 내가 얼마나 아껴줬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얘기가 생각나는 건 이렇게 그 참패의 기억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아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하면 국민들의 심판을 당연히 받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뭐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저 오만한 윤석열을 반드시 주민들이 심판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고 그것도 비록 항상 민주당에는 진보 정당에는 불리한 보궐선거이지만 저희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다. 이 교만한 윤석열을 김태우 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 아니 강 변호사님 예전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 약간 중도 진보 입장이었는데 요즘 보니까 이제 그 화끈 진보 그다음에 선명 진보 안진걸의 영향인가요? 안진걸 소장님과 임세은 소장님 두 분의 영향이 아주 있습니다. 아 김용민 목사님 아니고요? 목사님은 조금 너무 달리셔서 완전 강경 진보죠. 초강경 진보죠 목사님은. 저는 목사님 저는 오히려 온건한 편이에요. 목사님 강경하게 얘기하시면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 함께 같이 치다가 나중에 선거 때 막말로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김용민 목사님은 종교인으로서 양심과 성직자의 양심을 걸고 하시는 거니까 또 진짜 종교. 이제 후보는 정치인 후보는 아니시니까. 전 나이가 갑이에요, 김용민 이사장님이랑. 아~ 정말 존경합니다, 김용민 이사장님은. 아, 이런 분이 나랑 같은 동시대에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요. 그분 방송에 나가서 너무 영광. 사실 지역에서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거기 방송 나가지 말라시는 지지자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계세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너무 존경한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김용민 목사님의 주장이나 스타일을 다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90% 안팎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심판하고 몰아내야 된다는 마음은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수위가 더 높을 수도 있고 표현이 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시사 유튜버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고 대신 강용민 변호사님은 법조인으로서 또 책임 있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런 표현을 쓰진 않으시잖아요. 어떤 표현? 뭐 욕이라든지 윤석열 탄핵 뭐. 아니요. 뭐 아, 욕? 탄핵이나 퇴진은 아.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원님들이나 원외 지역위원장 중에도 퇴진이나 탄핵을 외치신 분들이 절반 가까이 돼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당론은 아직 아니지만 줄잡아 제가 최근에 보니까 절반 가까이는 외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외치고 집회도 나오고 친모중도 보수연대 집회도 이용빈 의원도 처음으로 나오셔서 윤석열 퇴진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광주에서도. 우리 강경 변호사님 여러분 전국 순회 진보중도 보수연대의 우리 단골 연사십니다.
항상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박유진 시연님, 베니 대표님, 김용민 목사님, 강명 변호사님, 이재일 변호사님은 범띠. 또 다 동갑들이시고 또 우리 안진걸 TV 민생경영을 항상 응원해 주시는 그런 공통점도 있고 또 우리 범띠들이 의리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좋습니다. 호랑이들이 자, 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심 이야기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민주당 이제 남은 총선 앞두고 저희는 뭐 올해 안에라도 끌어내려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그걸 결정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이제 총선을 치러야 할 텐데 어떻게 치러야 돼요? 예. 되게 저는 예, 이제 지역이라는 우리 보수의 어떤 가장 정점에 있는 저희 부산 수용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먹고 사는 게 제일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동네 주민들 만나면 서민들 중산층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한 분들 경제가 최악이다고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하시죠? 아니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는 말씀하시는 분들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네. 바람에 지금 물가가 체감 물가는 거의 뭐 6% 7%가 아니라 30% 40% 정도잖아요. 아니, 제 그럼요. 체감 물가가 팔국수가 14,000원에 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명분도 중요하고 이념도 중요하고 다 여러 가지였던 것들이 있지만 실제 저희 서민의 삶에 있어서는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첫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출 자영업자 대출이 지금 벼랑 끝에 와 있다고 예. 전부 다 그게 제일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인사하러 다니다 보면 다 하시는 말씀이 기승전 대출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몇 년 동안 대출로 버텨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라 우리가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안진걸 소장님도 계시지만 당에서 민생에 대한 서민들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가 다수당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게 총선 승리보다도 제 주변에 제 이웃의 삶에 요만큼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또 제가 정치라는 의미도 있고 윤석열 탄핵이든 퇴진이든 심판이든 총선 승리든요.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필요 조건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고 퇴진이든 탄핵이든 심판이든 결의되는 대로 거는 거고요. 충분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데 민생경제 이슈에 대해서 대안을 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투쟁하는 것만은 안 돼요. 그런데 또 민생경제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뭐 민생경제만 파괴를 합니까? 모든 걸 파괴하고 있는데 민생경제 이슈만 뭐 물가 문제만 잡아라. 그럼 만약 이렇고 윤석열이 물가 문제 좀 신경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가에 신경을 쓰는 것 말고도 나라와 국민의 삶과 역사와 정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으니까 그 둘 다를 다 문제 제기라고 둘 다의 전력을 가야 돼요. 그게 능력 있는 정당이죠. 예. 저희가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투쟁은 당연히 기본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윤석열 끌어내리는 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뭉쳐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제가 소장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범진보 기억 인사 중에 안진걸TV 민생식당TV 스튜디오에서 세 번 이상 나오신 분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강 변호사님. 세 번째고. 박지정 교수님하고 김유혁 교수님 각각 두 번 나왔고 베니 대표님 우리가 프로그램을 예능극장 같이 했으니까 항상 오셨고 처음이에요. 범진보 개혁 인사 중에는. 아 영광입니다. 네. 더 앞으로 투쟁과 민생을 두루두루 챙기는 균형감각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후원금 더 내실까요 그러면? 아니, 그런 사적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시겠다. 출연료를 제가 다 드리는데 강영 변호사님한테는 추진을 좀 변호사니까 받아보려고요. 아 그럼 무슨 우리가 무슨 특수관계처럼 보니까 안 돼요. 저는 아 그럼 아니요 출연료 받을 수도 있죠 뭐. 그렇지. 저희도 꿈수 청년 장학금에 기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직원도 한 분 더 채용하셔야 되는. 네 예, 저희 지금... 목표는 항상. 한 분 어떻게든 더 동지를 한 명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 TV를 동시할 수 있는 분을 한번 모시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강성원님 진교훈 후보님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보니까 저는... 제가 몇 번 뵀는데 더민주 혁신회에서도 뵙고 어제도 뵀는데 갈수록 굉장히 인물이 빛나시던데요. 고위 관료 출신이시라 경찰청 넘버 2 출신이시잖아요. 네, 경찰청 차장까지 했으니까요. 네, 되게 관료적이실 거라고 생각 막연히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저는 뵀거든요. 그런데 완전 정치인이시던데요. 노련한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뭐 어떻게 이 어떤 현안을 보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냥 고공 출신으로 보기에는 아닌 진짜 너무 생활 밀착형 정치인처럼 네. 딱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그 겸손하시고 품성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태훈은 아주 건방을 떨잖아요. 한동훈처럼 윤석열 한동훈처럼 막 건들건들거리고 40억 애교로 봐주라 할 때도 표현도 부적절하지만 태도도 아주 부적절했어요. 고개를 막 양쪽으로 윤석열처럼 도리도리 하면서 웃으면서 감히 웃으면서 가볍게 지가 만약에 15% 이상 나왔고 선거비용까지 보존받으면 43억 정도 43억 정도를 지금 탕진하는 건데 43억을 어떻게 아까 말하지만 지금 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고공공용 고부채 고금리에 시달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강서구민 1인당 만원 씩에 만약 가구수로 하면 한가구당 2만원 정도의 소비 쿠폰이 주어질 수 있는 돈이라니까. 그러면 그건 강의 동네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에 쓰게 하면 동네 경제까지 살아나잖아요. 어쨌든 50억이 풀리는 건데 40억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40억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가다가 더 나오면 좀 더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비 유발효과는 더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애교라고 에휴 천하에. 내가 그냥 나는 욕하고 싶은데 여러분 강경 변호사님 품격을 생각해서 욕은 안 했습니다. 제가 귀에 들렸습니다 방금. 귀에 들렸어요. 이런 어제 박시영 TV에서는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제가 이거 저 이렇게 피켓 들고 다니자 이러면서 무슨 이제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저기 민망함 이렇게 자는 척해라. 그러면서 혼잣말 해라 이런 나쁜 새끼 시벌 새끼. 40억이나 날려먹고 뭐 애교라고 이런 나쁜 새끼 시발 새끼 이렇게 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발상 자체가 신발 새끼 감히 못 살 식빵 새끼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그 정도로 뻔뻔하고 아주 뭐 비인간을 넘어서 반인간화 되어 있는 겁니다. 맞아. 인간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적장이어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더욱이나 같은 대한민국의 적장도 아니고요. 정확히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외계인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뭐 임진왜란한테 쳐들어온 외국의 수장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모국이지. 그렇죠. 외국은 그분들이죠. 모국이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이 모국이죠, 모국. 토착 외국 같은 분들이죠. 모국이지. 자, 그래 좋고 자 개인 강윤경의 향후 포부는 어떻습니까? 이제 강 변호사님 포부를 쭉 듣고 서서히 방송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강경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알림 설정 댓글 달기 계속 해주시고요. 저는 제가 포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주 먼 미래의 얘기는 아니고요. 2024년 4월 9일에 저희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당연히 승리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강윤경이라는 정치인이 최선을 다해서 동지들과 함께 그 우리 민주당의 승리호에 저도 꼭 탑승할 거고요. 야. 그래서 그 이후에 민주당이 무기력하거나 여러 가지 지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승리호라는 민주당의 승리호에 탑승하긴 하지만 무기력한 승무원이 아니라 정말 오. 함께 선장은 아닐지라도 그 선장에 우리 선장은 당연히 그분이 계실 거잖아요 대표님이 네. 그 선장에 아니 그때는 뭐 대선 후보이시겠죠 당 대표는 아니시고 그 선장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몰아내고 그리고 대한민국 다시 선진국 정상국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멋있다. 그럼 박수. 새로운 길님께서 강렬 국회로 가자. 아마 새로운 길 선생님 부산 분이실 거예요. 김강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달려라 민주열차 광경 화이팅. 화이팅. 야 엄청 들어오셨어요. 축복사람님 양친모님께서 너무 귀여우시다. 파이팅 파이팅 두 분 모두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새로운 길님께서 환율이 1,352원 국제유가 좀 내려 84불. 국제유가도 이제 계속 올라 조금 내렸다는 거죠. 경제가 무너진다. 기호 1번 진교원 압도 승리. 고맙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님 플래시몹 40억 선민들에게 돌려줘라. 에이, 계속 여러분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강민 변호사님 다 전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학고님께서 탄핵해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저기 동접은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좋아요 533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가
이제 일단 응원해 준 다음에 강경 변호사님을 그 다음에 대형 유튜브로 가신 것 같아요. 제대로는 더 재밌는. 예, 강경 TV에도 김광호님 들어오셨고 달개미님, 강경 변호사님 박영진 조건으로 나오시랍니다. 나가실 겁니까? 서울로 옮기실 생각 없으세요? 지역을 지켜야죠. 이건 예. 제가 지역의 위원장으로서 다른 지역을 간다는 거는 예, 그렇죠. 예,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웃음천사님 강경TV 반갑습니다. 정부선 수반선 출선거 출마 김민수님께서도 반갑습니다. 이스마트님께서 변호사님 반가 반가 응원합니다. 반갑다. 인사이트TV에서도 우리 인사이트TV 들어오셨습니다. 아까부터 그다음 메이플님 천사대교 SH님, 구름꽃님 등등 댓글 계속 남겨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계셔가지고 오랜만에 스튜디오 방송 신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신납니다. 예, 제 민생경제연구소는 뭐 이번 추석 전에도 아동복지단체 세움, 군인권센터, 그다음에 뉴스타파, 녹색연합, 그다음에 꿈수청년양학기금, 제가 민생경제연구소 이번에 양희삼 목사님, 양희삼 TV랑 카타콤을 합쳐서 4천만 원을 총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민생경제연구소 안녕 TV로 오시는 돈은 100% 투쟁 자금하고 기부와 나눔 자금으로 쓰여진다. 물론 운영비는 저희도 실비는 당연히 사무실 운영비나 인력 운영비는 뭐 저도 내지만 저도 딴 데서 벌면 조금씩은 냅니다. 보탬이 돼야 되니까 또는 이제 모자리도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운영비를 제어오는 거의 100%라 하기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다 투쟁자금 아니면 작은 단체들 돕거나 청년단체 양성하는 데 가거나 아니면 다 기부금으로 갑니다. 이건 저희의 긍지입니다. 보람이고. 제가 안진걸TV나 민생경제로 수익을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더 도움이 되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후원을 결의하셨어요?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한 달 한 번 출연하는 대가로 네, 알겠습니다. 후원금도 내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민생경제 안진걸TV에 아주 이 저기 처절한 생존 전략을 보고 계십니다. 아름다워요. 예. 어떻게든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을 널리 네. 알려드리면서 사무실의 재정도 일부 확충하는 위닌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즐거운데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즐거운. 아, 안진걸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강경TV 오랜만에 재밌고요. 내일은 아침에 또 제가 8시에 뉴스공장 가고요. 10시 50분은 스픽스 정치본색을 아마 강경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는 5시 50분에 임세윤 식당TV, 안진걸TV 스튜디오 방송도 오랜만에 재개합니다. 임세윤 소장님이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올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안진걸TV나 임세윤 식당TV의 패널로 목요일 금요일날 모시려고 하는 분들이 박예슬 아나운서님도 지금 초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투씨, 부산 주신 니투씨님. 그 다음에 김준혁 교수님, 그 다음에 서용주 시사평론가 겸 민주당 부대변인님, 네. 그 다음에 영화배우 이기영 선생님, 뭐, 제가 지금 연락을 해놓은 분들이, 그 다음에 장현주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다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 목요일, 금요일은 조금 우리 범민주 진보 진영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 모셔서 좀 투쟁 이야기도 듣고 정세에도 듣되 그분의 휴먼 스토리 또 살아온 사람도 좀 듣는 귀한 시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여러분 우리가 산삼순배하고 말봄 체크는 중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강서구 보궐선거 내일하고 모레 반드시 투표. 이게 여러분 평일이잖아요, 투표일이. 그래서 직장인들이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이 제일 좋아요. 토요일날이, 그렇죠? 맞습니다. 토요일날 평일날 안 가더라도 토요일날 이거 하고 가자. 어떻게든 좀 설득 좀 해주시고요. 이 혈세 낭비범 정치검찰 조작 세력 전형적인 윤석열 한동훈의 앞잡인데 진짜 몰아내야 됩니다. 이런 자들 못 몰아내면 한국 정치도 한국 사회도 정말 얼마나 큰 절망과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자, 강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십시오. 네, 수영 강변 강준경입니다. 우리 강서구청장 우선 당선시키고요. 진교훈 후보님 강서구청장 만들어드리는데 우리가 앞장서고요. 두 번째는 연말 건강하게 잘 보내실 때 반드시 수영구 지인 많이 많이 찾아주십시오. 수영구 수영구 지인 강준경 많이 많이 알려주십시오. 맞습니다. 지금부터 강서구 이번 10월 11일 선거 때까지는 그 다음 때는 수영강변 수영구의 강준경 많이 많이 알려주십시오. 예, 등등등등. 우리가 또 이제 뭐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도 우리 한번 초대해야 되겠구나. 조상호 변호사님 요즘
이재일 변호사님, 조상 변호사님도 제가 초대하는 걸 할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분들, 안디걸 TV나 MSN 식당 TV, 강경 TV, 연합해서 계속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얀 목내님께서도 강경 TV 구독 알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활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경 TV, 오, 여기, 강경 TV에 수재하님, 강경 화이팅! 수영동에 사시나봐요.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인사이트 TV 마지막으로, 예, 구름꽃님, 김광호 선생님, 전사대 SH님, 제이동님꽃님,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내일 5시 50분에 임센식당 TV, 안정글 TV, 함께 또 아주 귀한 분, 좋은 분 모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경 TV 구독, 좋아요, 인사이트 TV, 뉴스백 TV 구독, 좋아요, 열렬히 부탁드리고, 홍보도 부탁드리고, 진교훈 승리를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진짜 교훈, 진교훈, 진짜 후보, 진교훈, 진교훈 화이팅! 화이팅! 강경 화이팅! 득표로 신발하자! 마무리했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